이야, 근데 스포츠 모드예요? 말이 되냐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만들었었나? 완전히 바뀌었네. 충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시운전을 하고 외관 칠레 디자인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제가 트레일블레이저를 추천을 안 해드렸어요. 생각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형 SUV 내 생애 첫 차 찾으신 분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사세요. 얘가 왜 괜찮은 차고 어떤 차인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일블레이저는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는데 가장 좋은 등급이 RS 등급입니다. 원래 이 쉐보레에서는 이 RS 등급이 최상위 등급, 그리고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RS 달리기예요. 근데 RS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우디에도 RS가 있습니다. 아우디 RS가 좋은지 쉐보레 아리어스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데, 쉐보레에도 RS는 최상위 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RS 등급답게 요 쉐보레 로고도 이렇게 블랙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은 그냥 민자가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의 도트로 이렇게 음각이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금색 쉐보레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버와 블랙으로 스포츠성을 강조하고 뭔가 다크한 이미지, 범퍼서부터 이제 본닛, 이런 로고, RS 이니셜, 헤드램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사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뭐 예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뭐 인기를 끌만한 정도인가 했는데 RS 등급을 보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요 밑에 LT랑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전면에 보시는 루프 부분도 차주님께서 도색을 한 게 아니라 순정입니다. 투톤으로 그냥 새빨간 색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자주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가 차대가 흰색이나 다른 색이었으면은 요 루프가 블랙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칭은 쉬워요. 근데 검정색 차에 어떤 색이 잘 어울리냐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디자이너분들이 검정색에는 잘 어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으로만 남아야 되는데 자주색을 넣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이게 앞모습에서도 괜찮은데 옆모습 뒷모습 다 괜찮고요. 일단은 전면의 공격적인 디자인 100% 마음에 듭니다. 측면을 봤을 때 존재감이 훨씬 더 도드라지죠. 제가 RS 등급 말고 그 전에 낮은 등급을 봤을 때도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RS의 디테일이 더해지면서 괜찮은데, 휠 보세요. 휠 현대기아가 휠을 요즘 잘 만들어요. 뭐 디자인적으로 이제 깔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쉐보레가 좀 늦었었거든요. 근데 이 휠을 보니까 아, 이제 쉐보레도 정신을 차렸구나, 각성했구나,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사실 딱 봤을 때 요 마크만 없으면은 요즘 나오는 현대 기아의 알로이 휠, 뭐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런 거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요 뒤에 해치로 떨어지는 요 형태인데, 여기 스포일러 그리고 디테일로 봤을 때는 자주색 위에 상단부와 하단부 블랙이 같이 어우러져 갖고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SUV의 상징이죠. 루프랙이 있음으로써 나중에 위에다가 캐리어라든지 뭐 레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짤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요소로 들어갑니다. 루프랙이,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들어갔던 루프랙이 아니라 천장과 일체형 루프랙인데 좀 커요. 현대기아의 일체형 루프랙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실용성을 좀 의심할 수 있는데 얘는 디자인도 괜찮은데 크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호환되는 제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그래서 실용성도 괜찮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는 요 해치 스타일 테일 램프 요 라인들이 정말 예뻐요. 영상으로도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물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볼보 토르의 망치 테일 램프 알죠?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토르의 망치에서 여기 꽃다리가 더 있어. 어쨌든 망치보다 더 좋은 무기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요 면 발광에 일자로 이어지지 않는 헤드램프 중에서는 굉장히 예쁜 측에 속합니다. 요즘 차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헤드램프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차들은 조금 밋밋할 수 있는데 얘는 멋을 많이 줬습니다.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갈 거예요. 트레일블레이저가 19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신차 가격 기준으로 1900만원 말이 됩니까? 경차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낮은 등급에서는 아마도 이런 테일램프는 쓸 수 없을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디테일. 자, 트레일블레이저 보통은 요게 실버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RS 등급이라서 블랙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디테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잖아요. 크롬 딜리트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저는 차주님께서 하신 줄 알았어, 스티커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 가니쉬가 이렇게 스포티하게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밖에서 애프터로 하면은 이쪽에 머플러 열 나오고 손상도 생길 수 있고 뭐 벗겨지고 필름 벗겨지고 그럴 수 있는데, 순정이기 때문에 와, 쉐보레가 좀 진짜 각성을 했구나,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요 샤크랑 같이 지느러미랑 같이 해갖고 좀 스포티합니다. 저는 이제 멀리서 얼핏 봤을 때는 견인골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 RS 로고도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성격을 좀 나타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배기량이 1350cc가 안 되니까 1340몇 cc잖아요. 1.35라고 하는데 1.3이라고 칠게요. 1.3 터보, 낮은 배기량, 세금 싸죠. 연비 괜찮죠. 그 다음에 CVT의 부드러운 미션, 나는 스포티함까지 같이 잡았다. 주행 성능 어떤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이 외관을 봤을 때는 이거는 잘 달리게 그냥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RS등급 높은 옵션이라서 뭐가 있냐면 소형 SUV에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렇게 높게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얘는 재밌는 게 이 높일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버튼으로 봤어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 트렁크가 있다는 거. 트렁크 공간은 역시나 SUV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따라올 수 있는 공간감을 자랑하죠. 하부에도 요즘 차답게 스페어 타이어 없이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6대4 분할 시트로 폴딩이 되는데 어디까지 되나 한번 볼게요. 요거 조금 아쉬워요. 풀플랫 아니고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얘가 소형 SUV라서 어차피 차박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굳이 하시겠다면은 애프터로 매트를 설치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형 SUV는 좁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저희가 운전하는 자세, 그리고 앞에 뚱뚱한 우리 PD님이 앉아있는 그런 포지션인데도 레그룸이 넉넉하고요. 무엇보다 헤드룸이 괜찮아요. 뒷좌석 아무 걱정 없고 5명 탈 수 있습니다. 물론 폭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성인 뭐 덩치 큰 사람들이 여기 3명 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명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레그룸 괜찮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얘가 왜 RS인지를 보여주죠. 이 스티어링 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디컷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그립감 안 만져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타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 지금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뭐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도, 야 이 공조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요 시트가 버킷 시트인데 쉐보레가 가장 못하는 것들이 요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디테일, 마감.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다릅니다. 괜찮네요. 스티치부터 해갖고 쿠션감도 괜찮고요. 요 지금 빨간 라인으로 들어간 거, 이게 스포티함을 강조한 거. 시트 자체 형상이 그냥 스포츠카 같이 생겼습니다. 착좌감도 제가 앉아봤을 때 괜찮고요. 대시보드 센터페시아에도 역시 빨간 라인, 루프에 들어가는 자주색과 동일한 색깔의 라인이 들어가면서 플라스틱 마감이 싸구려같이 보이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곳곳에 지금 인테리어 구성이 과거의 쉐보레 차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 확신하고요. 아 요거 프로토 에어컨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예뻐요. 링 서클 안에 액정이 나오는 건데 이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표시들, 요 크롬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는 디테일함 볼 수 있겠습니다. 무선 충전 거치대까지 있네요. 얘네 소형 SUV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고요. 사실 요 정도 옵션이면은 중형차 못지않는 그런 완벽한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RS 등급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등급별로 옵션 가격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왕 사실 거면은 풀옵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트레이블레이저는 사실 고성능이라고 조금 애매하지만 고성능을 표방한 그런 차들의 RS를 붙여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트레이블레이저의 풀옵션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가죽, 이거 그립감이 낯이 익은 그립감인데, 좀 생각해보니까 골프 GTI를 탔을 때 그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랑 똑같아요. 크기도 좀 비슷하고, 크기는 골프가 작은 것 같은데 요 D컷 핸들과 요 타공된 가죽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정말 좋고요. 나가는 것도 지금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1300cc가 이렇게 잘 나가? 말이 돼 이게? CVT 미션 이렇게 부드러워. GM이 왜 많이 안 팔리는 거야 쉐보레가? 트레이블레이저가 쉐보레 차에서는 거의 뭐 가장 잘 팔리고 있죠 요즘.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이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한번 꼭 매장에 가보셔서 타시고 나서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깐 여기 고객님한테 인도해드릴 차를 골라서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밌는 SUV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역시나 깨야 돼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현대 기아차들은 요거 불편하잖아요. 주유구 버튼이 따로 있어갖고. 근데 수입차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문만 열려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열린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점검 서비스를 해드릴 건데 주유까지는 원래 잘 안 해드려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직접 제가 주유를 해드릴 겁니다. 왜 해드리냐면 차주님이 군인분이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하는 건 아닌데 날씨 추운데 대한민국
그 국방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군인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해병대 근무했거든요. 해군 장교분이시라고 하시네요. 저희랑 형제입니다. 필승. 네, 기름까지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하는지 찍지 마. 재밌어. 얼마 하는지 찍지 마. 해군 기지가 있는 진해까지 가셔야 되는데 수도권 진해까지 갈 만큼은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할부로 12개월로. 캐시백 카드를 읽혀주세요. 이러면 몇 방울 나와 진짜로. 네, 저는 지금 쉐보레 트레이블레이저 20년식을 타고 있습니다. 등급은 1.3 RS 등급이고요. 트레이블레이저를 사실 좀 어느 정도 편견을 좀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GM 쉐보레 좀 판매량이 확실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서비스 불만, 애프터 수리비 비싼 거, 불편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저희 품질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현대 기아가 디자인을 너무 잘 뽑고 마케팅을 좀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쉐보레 차들이 좋은 차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가 안 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세티 프리미어 때 그렇게 잘해놓고선 그 다음에 크루즈가 나온 게 뭐 라세티 프리미어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모양도 많이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분들은 모든 변화가 빠르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판매가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쉐보레를 많이 접하지 못하고 제 머릿속에도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현기차가 조금 더 상품성이 괜찮지 낫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트레일블레이저의 첫인상, 제가 실제 운행했을 때의 느낌, 그동안 좀 잘못 생각했구나, 얘 괜찮은 차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일단은 1300cc라고 하면은 낮은 배기량의 터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진동과 소음이에요. 경차가 가장 많은 클레임이 진동 소음입니다. 낮은 배기량의 한계거든요. 근데 얘는 1300cc인데도 터보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정숙해요. 진동도 없어요. 깜짝 놀랐네 지금. 그 CVT 미션이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정도 배기량에 요 정도 크기의 차가 정숙하고 부드러운 게 언밸런스 하면서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 RS 아이덴티티 볼게요. 나가는 게 우리가 슈퍼스포츠카를 탔을 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 아니고요. 고배기량이 높은 속도 구간에서 계속 밀어주는 그 정도 폭발력은 아닌데 시내에서 탔을 때 절대 부족함이 없고요. 스포츠 모드예요.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팝업식이에요. 시동을 걸면 여기서 팝업이 나와갖고 그 보조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 스티어링 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느끼는 스티어링 휠 크기와 그립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체형이 있거든요. 가장 부합하는 여기 지금 엄지 있죠, 엄지. 딱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가 이렇게 딱 걸리면서 딱 그립으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타공된 가죽 스티어링이 그립감이 좋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하단에는 D컷, 우드 느낌이 나는 이 고급감까지. 스포티함과 좀 엘레강스함이 함께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네,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불편한 느낌 전혀 없고요. 원래 이렇게 잘 만들었었나? 네, 원래 좀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케팅, 뭐 디자인 감성 이런 게 좀 떨어졌었죠. 근데 트레이블레이저는 마케팅도 괜찮고 디자인 감성도 훌륭하잖아요. 원래 쉐보레가 작은 차들을 잘 만들었어요. 쉐보레가 잘 만들었던 건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은 배우가 잘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GM에서 인수를 했죠. 작은 차 기술력을 미국으로 갖고 갔는데 스포티함까지 같이 가미가 되면서 좀 괜찮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실내도 지금 타면서 괜찮다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제 외관이 이게 실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장을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쉐보레 편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소형 SUV를 찾는데 코나는 좀 작은 것 같고 셀토스는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딱 아닌가? 요 RS 등급의 풀옵션이 가격이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격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고 요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옵션도 일단 다 있습니다.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장치, 안전에 대한 그런 철학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블레이저에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좀 버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네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합리적인 금액으로 SUV를 찾으시는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튼튼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께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남녀노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랙스를 탔을 때 좋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차를 원하시고 소형 SUV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TX를 추천해드렸는데 트레이블레이저도 괜찮네요. 뭐 신차도 괜찮지만 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신차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저희가 이거 예스카에서 비대면 판매로 지금 판매를 하는 차인데 신차급 차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정보, 좋은 매물 소개시켜드리는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